KT 결제한 SIM 인터넷이란? KT 결제한 SIM 인터넷은 유선 인터넷이 끊겨도 LTE 라우터를 통해 안정적인 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평상시에는 유선 인터넷으로 LTE 라우터에 연결된 카드 결제기가 동작하고 유선 인터넷이 불안정한 경우 LTE 라우터는 LTE망으로 자동 전환되어 중단 없이 카드 결제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선 인터넷이 정상 복구되면 LTE 라우터는 원래대로 유선 인터넷으로 다시 연결되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용하세요. 카드 결제 오류가 발생하면 약 30초 정도 기다린 후 다시 카드 결제를 시도해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가 완료됩니다. 만약 카드 결제를 다시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계속 발생할 경우 해결 방법입니다. 먼저 인터넷 모뎀과 LTE 라우터를 점검합니다. 꼭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인터넷 모뎀 전원선을 뽑아주세요.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랜 포트에 연결된 선을 뽑아주세요. 인터넷 선이 별도로 있을 경우 같이 뽑아주세요. 잠시 후 랜 포트에 연결된 선을 제자리에 다시 연결해주세요. 인터넷 선이 있었다면 같이 연결해주세요. 인터넷 모뎀의 전원선을 다시 연결한 후 LED 표시 등에 전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LTE 라우터입니다. 앞면에 있는 붉은색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해주세요. 인터넷 모뎀과 연결된 웬 포트의 선을 뽑아주세요. 이어서 카드 결제기와 연결된 랜 포트의 선을 뽑아주세요. 잠시 후 뽑았던 선들을 다시 연결해주세요. 인터넷 모뎀과 연결된 선은 왼쪽 웬 포트에 원래대로 연결해주세요. 카드 결제기와 연결된 선은 랜 포트에 다시 연결해주세요. 앞면에 있는 붉은색 전원 스위치 눌러서 전원을 켜주세요. 전원을 연결한 뒤 LTE 라우터 상단에 LED 표시 등을 확인해주세요. LTE 표시 등에 파란색이 켜지면 LTE망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웬 표시 등에 파란색이 켜지면 유선 인터넷이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확인이 되었다면 카드 결제를 다시 한번 시도해주세요. 그래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LTE 라우터와 카드 결제기를 점검합니다. 꼭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카드 결제기와 LTE 라우터가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LTE 라우터의 랜 포트에 연결된 선이 카드 결제기에 랜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확인이 완료되면 카드 결제기 또는 포스기 전원을 끄고 약 3초 기다린 후에 다시 켜주세요. 그리고 다시 카드 결제를 시도하시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TE 라우터 상태 확인을 위한 팁! 인터넷 설치가 완료되면 개통 엔지니어가 LTE 라우터 상태 확인에 도움이 되는 안내 스티커를 고객님에게 제공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외에 다양한 소상공인 서비스는 kt.com 내 소상공인 탭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